속보입니다. 곧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강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 북한 길주 일대에서는 33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핵실험은 또한 땅 및 환경이 불안정해져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에는 북한의 김책시와 청진시 주민 100만 명가량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7차 추가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그 규모가 큰 핵실험이 될 경우에는 강한 압력이 백두산 내부의 마그마가 있는 공간의 암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직파동인 P파가 먼저 도달하고 횡파인 S파가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진파가 백두산 내부에 마그마가 있는 공간에 압력을 전달할 경우 마그마가 그 힘을 받아 압축했다가 팽창하면서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했었던 인공지진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규모 3.9, 2차 실험에서는 규모 4.5, 3차 실험에서는 규모 4.9, 4차 핵실험 때는 규모 4.8 등의 인공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폭발은 최근 폭발 진후가 강하게 발생 중인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00여 년 전인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 번 분출한 전후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징후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최근 보여지는 동향을 살펴보건대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7차 핵실험의 규모입니다.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한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핵 전문가들의 경고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핵탄두들은 실험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무기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면서 화성 17형 이동식 발사대 차량 제321호의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7차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서 서방 세계의 북한이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의 핵무기를 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조만간 실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열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서방 세계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번 7차 핵실험은 100에서 150킬로톤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열핵폭탄일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과 서방세계 모두 알기에 최종 핵실험은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기록들을 보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였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하였으며 2016년 9월에 5차 핵실험을 하였고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1668년 4월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 중국 산둥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했고 이듬해인 1703년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1707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707년 발생한 후지산 대폭발 즉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은 백두산의 1702년 문출 이후 연계 화산대가 자극받아 발생한 초대형 규모 재앙으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돼 있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곳은 일명 부리골이라 불리는 일본의 환태평양 지진대와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1668년과 1702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과 1707년 후지산 폭발은 상호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에서 잇따라서 발생 중인 화산성 지진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그마의 상승으로 주변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